개그맨 기자의 질문을 피할 수 없어요. 개피오 오늘의 주인공은요. 대한민국 방송인, 희극인, 탤런트, 트리플 크라운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연예계 대표 리포터 한번 떠오르는 분 바로 박상기 씨입니다. 예! 아싸싸! 아, 반갑습니다. I'm a beautiful girl. 난 beautiful girl. 미모는 나의 무기. I'm a beautiful girl. 난 beautiful girl. 여러분들 진짜 모두들 모두를 제가 인터뷰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리포터 위해 소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멋져요. 네. 자, 개피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겁니다. 개피요? 네. 아, 통과는 한 번 할 수 있어요. 아. 무조건 피할 수 없고, 둘 중에 하나 선택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개피요! 시작합니다. 2004년 MBC 팔도 모창대회에서 박정현 모창으로 대상을 받으며 데뷔를 했습니다. 네.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겁니까? 예능 프로 안 하고 가수로 데뷔한다. 어. 지금처럼 예능한다. 지금처럼 예능한다. 아, 여기 만족하시나 봐요. 그럼요. 아, 그래요? 아유, 가수로서는 지금 이 자리까지 못 왔다고 생각해요. 예. 됐습니다. 결혼은 하셨지만 미혼으로 돌아간다면 당신은 어떤 사람과 결혼하겠습니까? 도박왕 박보검, 저축왕 옥동자. 아, 이건 진짜 힘들다. 아, 이건 진짜 힘들다, 이거는. 아, 이거 혼자 살면 안 되죠? 안 돼요. 안 되죠? 피할 수 없어요. 아, 예. 그러면 저는 도박왕 박보검을 제가 개선을 시킬게요. 예, 예. 좋습니다. 예. 자, 다시 태어난다면 네?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겠습니까? 박슬기 얼굴의 전지현 몸매. 전지현 얼굴의 박슬기 몸매. 난 내 몸매 되게 사랑스러운데.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아, 그러면 그래도 전지현 몸매로 한번 살아보고 싶네요. 좋습니다. 예, 예. 전지현 몸매. 자, 네 번째입니다. 당신은 앞으로 어떤 방송을 하고 싶은가요? 응? 예능 MC 신난 없음, 내가 언제든지 쉴 수 있는 교양 프로 하는. 저는 교양 프로 하고 좀 쉬면서. 예예예. 예, 예. 아, 알겠습니다. 아, 예능 MC도 뭐 하고 싶지만 물론 근데 안 시켜줄 것 같고 금방 내려오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좋습니다. 예예. 예. 자, 12년간 섹션 TV를 했는데 연애가 중계나 한밤에서 여자 MC 제의가 들어온다면 헉! 섹션 버린다. 아니다. 섹션 의리 지킨다. 의리 지키죠. 예. 그래요? 아, 그럼요. 여자 MC 자리가 뭐라고. 아, 오랫동안 함께 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섹션 PD가 좋아하겠어요. 아유, 이건 자, 누구나 이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제 입장이라면. 두근두근 체인지 안녕 프랜치스카. 연기를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솔직히 내가 연기만 해서 여주인공을 한다면 내 위치는 어느 정도 됐을까? 태양의 후예 송혜교, 별에서 온 그대의 전지현. 진짜 둘 중에 하나 선택할까요? 여기 연기만 했다면. 연기만 했다면 저는 그냥 럭키의 유해진. 둘 중에 한 명만. 둘 중에 한 명만. 둘 중에 한 명만이면 그러면은 뭐지? 두 번째 게 뭐였지? 송혜교 전지현. 네. 전지현. 그러면은 저는 그냥 아담하게 귀여우니까 송혜교 씨가 할게요. 됐습니다. 죄송해요. 송중기 씨한테 너무 미안한 일이야 이거는 진짜.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네. 네, 피해갈 수가 없어. 남자로 태어난다면 어떤 남자로 태어나고 싶은가? 네? 모팔모 이계인, 아. 리포터 레전드 조영구. 아. 둘 중에 태어난다면, 남자로 태어난다면? 남자로 태어난다면, 아. 야, 이거 진짜 너무 보기가 그렇다.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한 분이면, 그러면 아무래도 제가 리포터는 해봤으니까, 연기자로서의 진짜 폭넓은 스펙트럼을 자랑하는, 주몽망지우팀! 우리 이계인 씨를 제가 한번 소개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민감한 질문 갑니다. 누가 더 나쁜 사람일까요? 어. 이명박, 박근혜. 이거를? 이거를? 어차피 두 분 부속이 됐으니까. 드라마 우리가 만난 기적처럼 남편의 몸이 바뀌어서 나타나다면 몸이 조인성이 됐어요. 어머.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사랑할 수 없다. 어? 더 사랑한다. 더 사랑해. 더 사랑해. 너무 힘든 상황이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딱 한 명만 살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누굴 살릴 것인가? 남편. 엄마.
저희 신랑은 정말 자생력이 강해요. 네. 진짜 혼자서도 잘 네. 살아났고 아마 신랑이 저랑 엄마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엄마를 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도 피하지 않고 모두 다 통과하셨습니다. 우리 박슬기 씨 너무 축하드리고 마지막 우리 개피어 우리 팬들에게 인사. 마지막 아이고 인사.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데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알차고 재밌는 문제를 만들어주신 훈육체인 굉장히 감사합니다.